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21편. 여호와여,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셨으므로 그가 기뻐하고, 주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그가 즐거워합니다. 주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풍성한 축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면류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했을 때, 주께서 그것을 주시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의 영광이 한층 돋보이게 하시고 그에게 명성과 위엄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크신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을 붙잡아 그가 나타날 때에 그들을 용광로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그들의 후손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왕이 그들을 모조리 죽일 것임이라. 그들이 왕을 해할 음모를 꾸미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왕이 자기들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도망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능력이 크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크신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